안녕하세요, 에어식스TV 박상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성훈입니다. 오늘 리얼 리뷰는 노스이스트사의 MP2A1 우지입니다. 언제 쪽총이야? 야, 이게 살다 보니까 우지가 지비비로 다 나오네. 이 실총은 언제 나온 거예요? 이거는 1954년도에 이스라엘 방위군 특수부대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이후 장교 포병부대 그리고 탱크 승무원에게 지급이 되었어. 이래봬도 그 당시에는 독보적인 대체 불가 총이어서 수십 년 동안 무려 90여 개국에서 사용이 되었어. 아, MP5가 나오기 전까지는 얘가 원탑이었나 보구만. 그렇지.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에서 개발된 우지가 2차 대전 종전 이후에 1959년 독일 연방군, 즉 서독에서 MP2라는 목재 스톡 버전의 우지를 탱크 승무원에게 지급을 했어. 아니, 탱크 승무원이 사용하려면 기본적으로 접철식이 더 좋은 거 아니야? 나도 모르지. 추후에 접철식 개머리판을 장착하고 발사 속도를 높인 모델인 MP2A1이 지급이 되었는데 바로 이 모델이지. 이 셀렉터의 DES는 뭐예요? DES는 독일어인데 아니. D는 연속사격, E는 단발사격, S는 안전이라는 뜻이야. 아, 그래서 D랑 E는 빨간색이었구만. 그리고 꼭 생긴 게 MP7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맞아, MP2A1은 2007년도에 HK사의 MP7으로 대체되었어. 구조적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형태라고 봐도 무방하지. 나름 시대를 앞서갔던 디자인이구만. 작동 방식은 오픈볼트 타입으로 그 당시에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지. 오픈볼트가 더 장점이 있어요? 자동 사격 시에 챔버블을 노출을 시켜서 냉각에 유리한 점이 있어. 하지만 리시버 내부로 모래나 먼지가 들어가서 작동 불량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볼트가 전진하면서 격발이 되기 때문에 집탄에 유리한 것도 아니야. 지금은 안 쓰는 구조인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 총의 독특한 메커니즘은 세이프티 구조에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아쇠 그립 좌측 위에 있는 슬라이드 형태의 안전 레버이고, 두 번째는 그립 세이프티인데, 셀렉터 레버가 안전 위치에 있을 때나 그립 세이프티를 누르지 않고서는 장전 손잡이도 당겨지지 않고 방아쇠 발사도 되지 않아. 안전에 생각보다 신경을 많이 썼네요. 에어소프트건은 어때요? 박스부터 디자인이 정말 잘 된 것 같아. 안에 매뉴얼도 옛날 매뉴얼처럼 구성이 되어 있고. 오, 진짜 그럴싸하다. 우선 내가 본 제품의 첫 느낌은 내가 미리 살펴보니까 구조 자체도 실총과 흡사하지만 파카라이징 처리가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는 것 같아. 외관은 제가 봐도 진짜 마감이 좋은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핸드가드와 그립의 플라스틱 재질이 그 당시에 저급한 재질의 느낌이 아니라 약간 아쉽지만, 개머리판의 가동 구조도 실총과 동일하고 전체적인 조작법이 실총과 굉장히 비슷해. 그리고 프레스로 만들게 되면 제품 간 유격이 굉장히 심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 굉장히 단단한 느낌이야. 아연 사이트는 가늠쇠는 상하 조절식이고 가늠자는 100m, 200m 고정식인데 충격에 움직이지 않고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되어 있어. 만듦새도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해요. 이 총은 전체 길이 470mm이고 무게는 3160g, 해외 탄속은 410fps, 비비탄은 32발이 장전돼. 생각보다 스톡을 펼쳤을 때 엄청 길더라고요. 거의 짧은 AR 계열만 하지. 무게도 엄청 묵직하고요. 리시버의 두께가 VFC MP5랑 다르게 굉장히 두텁더라고. 각 부품의 조립이 마치 실총 같고 작동 구조를 굉장히 영리하게 잘 설계를 한 것 같아. 어떤 부품들이요? 오픈 볼트 방식이라 일단 장전하면 볼트가 뒤로 후퇴 있잖아. 방아쇠를 당기면 볼트가 전진하면서 밸브 노커 스위치를 눌러 밸브 노커가 탄창에 밸브를 때리게 되고, 격발 이후에 볼트가 일정 거리를 후퇴를 하면 디스커넥터를 눌러 밸브 노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거지. 격발 구조가 그립이 아니라 리시버에 분리되어 있는 구조라는 거네요. 맞아. 트리거에 연동된 시어는 볼트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게 고정되어 있다가 방아쇠를 당기면 해제되면서 볼트가 전진하게 되는 구조지. 굉장히 독특하면서 실총분해 요소를 되게 잘 적용했네요. 특히 바렐은 앞쪽 캡을 돌려 풀면 한 번에 앞으로 나오는 건 유지 보수면에서 정말 좋은 것 같아. 처음에 리시버 커버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결합이 돼서
아, 이거 호법 조절할 때마다 어떻게 하나 했는데 발열을 쉽게 분리하고 조절을 할 수 있더라고. 호법 다이얼을 확실히 보면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이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볼트 캐리어 재질이 알루미늄 합금이고 리콜 스프링이 생각보다 굉장히 약하더라고. 사실 약간 이해가 가지 않는 세팅이긴 한데 테스트 사격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이 가더라고. 블로백이 굉장히 약해. 맞아요. 총이 무거워서 블로백이 좀 약한가 싶었는데 CO2랑 비슷한 410 냉매를 사용해야지 VFC MP7의 퍼프디노를 사용하는 정도의 느낌이 나오더라고요. 이 제품이 기화율이 좋지 못한데 스틸 볼트로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볼트는 알루미늄 합금이고 리콜 스프링이 강하면 볼트가 끝까지 후퇴하지 않아서 작동에 문제가 생겨서 리콜 스프링을 약하게 세팅을 한 것 같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볼트가 완전히 전진하지 않는 문제도 가끔 있고. 그거 마루이 MMP 고질병 아니에요? 그렇지. 마루이 MMP가 리콜 스프링이 굉장히 약해서 슬라이드가 후퇴하고 전진할 때마다 헤매 걸려서 제대로 전진을 못하잖아. 딱 그 증상이야. 노즐의 분해는 굉장히 영리하게 설계를 했는데 VFC AR 계열처럼 되어 있지만 E형 멈춤링을 쉽게 분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뒷판은 원래 고정용 도구가 끼워지는 자리 같은데 그 홈 덕분에 한쪽을 지지하고 멈춤링을 분해할 수 있는 거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건 아니구나. 그리고 뒷판을 분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나사식으로 조립된 곳에 접착제를 썼는지 아무래도 부서질 것 같더라고. 노즐의 밀폐는 괜찮은 편이던데 블루백이 이렇게 약한 이유를 보니까 플로팅 밸브의 위치가 블루백보다는 탄속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더라고. 밸브가 뒤로 많이 위치해 있네요. 그것 때문에 블루백이 약한 것 같던데 이거는 밸브에 엠파스 작업을 한번 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긴 해. 지금 안 해? 아, 노즐 여분이 없어서. 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였구나. 매거진의 용량을 체크해 볼 텐데요. 우선 빈 매거진의 무게는 169g이고요. 가스를 채운 후의 무게는 192g입니다. 가스는 총 23g이 들어갔고요. 현재 실내 온도는 24.7도, 매거진의 온도는 23도입니다. 이렇게 용량을 확인해 봤는데요. 카운트는 현재 111발까지 되어 있고 정상 작동 범위는 100발 정도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사했을 때 냉각이 지금 굉장히 심한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온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온도는 12.8도로 발사수에 비해서 냉각이 꽤 빠르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확실히 10탄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가끔 튀는 탄이 나오긴 하지. 네, 맞아요. 가끔 튀기는 하더라고요. 발열이 완전히 고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을 한다면 10탄이 좋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총이 리콜 스프링이 굉장히 약하게 세팅되어 있잖아. 그것 때문에 볼트가 완전히 전진하지 않을 때 격발이 되는 경우에는 한 번씩 그렇게 튀는 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더라고. 슈팅 장면 찍을 때 연사를 쏘면 볼트가 중간에 서버리는 것도 리콜 스프링이 약해서 그런 거죠? 기화율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가 가볍기 때문에 발사 속도가 순간 올라가고 탄창 냉각이 급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기화율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볼트가 가벼워서 발사 속도가 순간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 그럴 때는 집탄에도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마감에 비해서 작동 성능이 조금 못 따라가는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탄창에는 공탄 사격을 할 수 있는 스위치가 달려 있는데 기본이 공탄 사격 위치로 출고가 되고 일자 드라이버로 뒤로 당기면 볼트 스탑이 가능한 위치가 되는데 뭐 이건 굳이 필요가 없더라고. 왜요? 내가 테스트 사격을 할 때는 비비탄이 끼어서 계속 올라오지는 않더라고. 내가 슈팅 장면 찍을 때는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건 네가 사격 장면 찍을 때는 레드 가스 정도를 써서 블루백 반동이 올라가서 그 충격에 급탄이 된 걸 수도 있어. 탄창의 볼트 스탑 구조는 VFC MP5하고 동일한 구조인데 노즐이 비비립에 직접 걸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 비비립 재질은 아연 합금이고 노즐과 맞닿는 면적이 넓어서 MP5처럼 쉽게 파손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 야, 너는 사용해보니까 어떤 것 같아? 아니 이게 이상하게 트리거를 천천히 당기면 격발 불량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트리거의 작동 구조는 일반적인 해머 타입이 아니라 볼트가 전진하지 않게 막고 있다가 해제되는 구조인데 방아쇠를 천천히 당기면 볼트가 전진하는 속도에 영향을 줘서 볼트가 완전히 밀폐되지 않는 경우가 생겨. 결국 리콜 스프링이 약하게 세팅되어서 그런 거지. 아, 그럼 대부분의 격발 불량이 결국 리콜 스프링 문제였네요. 아 그리고 비비 팔로워 부분이 되게 각져 있어서 비비탄 넣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이거 VFC 비비로도 어댑터를 사용하는데 쏘기 전에 말을... 사격하면서 아연 사이트가 돌아가거나 그러지는 않았지? 네, 그건 앞에서 형이 말한 대로 되게 단단히 고정이 돼 있었는데 이게 옛날 총이라 그런지 보기가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단발로 조심조심 쏘면 큰 문제는 없었는데 세팅값이 조금 미완성인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네, 오늘 살펴본 노스이스트 MP2A1 우지는 첫인상과 달리 작동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냉각이 제가 본 집이 중 가장 심했던 것 같고 연사를 조금만 길게 가도 정상 작동이 되지 못했는데요. 아쉽게도 이번 영상에서 플러팅 밸브의 엠파스 작업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지 못했지만 추후에 다시 노즐 여분 부품을 구해서 꼭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집이 우지가 나왔다는 것과 외관이나 구조적으로 굉장히 리얼한 제품임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가끔 VFC 제품을 보고 작동되는 모델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틀렸습니다. 이 제품이 바로 작동되는 모델건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해외가 $450 정도이고 실총과 동일한 스틸프레스 제품임에도 꽤나 합리적인 금액에 나온 제품인 것 같습니다. 게임이나 슈팅 매치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이 정도 마감 수준이면 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컬렉션용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제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LCCTV 장소련이었습니다. 박상현이었습니다. 이거 엠파스 작업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돈 없어서 빨리 팔아야 돼.